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헤드업을 절대 하지 않는다. 전 영어만 들으면 골치가 아파요. 고개를 들지 않는다고요? 고개를 왜안 들어요? 성급하게 고개를 들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할 때 지키는 원칙도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직하게 내갈길 가는 거. 저도요, 잔머리 안 굴리고 내갈 길만 가는 편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도 헤드업 안 합니다. 자, 한번 쳐봐요. 네? 오늘 일안 나가셨어요? 나 요즘 일안 나가. 사고 이후로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무슨 사고요? 저기, 새별 엄마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안할 수가 없다. 새별이 엄마가 외제차를 들이박았잖아. 견적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대. 새별이 아빠 몰래 그거 해결하느라고 발바닥에 땀띠 날 거야, 아마. 요새 새별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잘해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 잡아봐요. 무릎은 굽히고 팔을 조금 들어서 30도 정도 각도를 되게 해서 들고서 쳐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똑딱하니까 끝나네요. 그래서 똑딱거려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나 오늘 골프공 생긴 것도 처음 봤어요. 날 웃게 만드는 여자 처음이에요. 저 여기 꽤 익숙해요. 애 아빠가 수영하는 데 와본 적 있거든요. 우리 수영장 다녀요? 네. 여기 꽤 괜찮다고 소문난 수영장인데. 수영할 줄 알아요? 왜절 좋아하세요?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내 전천 부잣집 딸에다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여자였죠. 그런데 항상 불평만 했어요. 나랑 사는 내내. 행복할 줄을 모르는 여자였죠. 자신이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여자였어요. 은정 씨는 등장부터가 남달랐어요. 안 낡은 운동화 신고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 불렀죠? 그랬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가 웃음이 좀 해퍼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자꾸 욕심나요. 집에 가야겠어요. 이제 오니? 왜안 잤어? 왜말안 했어, 사고 난 거. 자기 알아봐야 속만 상하잖아. 차주인 좋은 사람 만나서 할부로 갚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 미안할 짓안 하고 미안하단 말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웃지 말아요. 자꾸 욕심나요. 들어와.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그 주소만으로 수용 회원 신원 파악할 수 있나? 예,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 좀 하나 찾아줘.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으로 빠져요. 손님, 여기 아까 왔던 데거든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되게 전화해드릴까요? 아니, 서쪽으로 가자는데 왜 자꾸 그래? 저쪽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 그건 안 참... 아이, 봐, 아줌마.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아, 왜 이러세요, 진짜? 봐봐. 아, 진짜 왜 이러시냐니까요? 야! 저 안 봅니다. 보셔도 돼요. 남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머리는 남편인데 마음은 당신을 부르더군요. 머리보단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어쩌면 기회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